제가 제일 많이 들고 다니는 그런 애들만 지금 꺼내봤고요. 요 가방은 정말 제가 막 들고 다니는 휘뚜루마뚜루템. 그리고 어느 옷에나 진짜 잘 어울리고요. 내구성이 너무너무 좋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저는 지금 구매한 지 한 2년? 2년 정도 딱 된 것 같고, 정말 제가 엄청 떨어뜨리고 밀치고 그냥 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뭐 발로 밀고 그랬는데도 스크래치가 없어요. 가죽에 스크래치가 없고, 여기 요 금장 까질까봐 걱정 많이 하시던데 금장도 조금 까지긴 했어요. 사실 그래도 요 정도면 훌륭합니다. 지퍼 부분도 막 든 것 치고는 되게 늘어나지 않았고, 뒷부분은 구찌 로고가 없고 이렇게 하트 무늬가 새겨져 있어요. 너무 이쁘죠? 사이즈는 이거 원사이즈고, 이름은 지지 마몽 가죽 파우치입니다. 이거 지금 구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135만원이라고 하네요. 안에는 따로 이너백이나 그런 게 없고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고요. 이게 안에가 제가 보이세요? 산 지 3일 만에 이렇게 아이라이너가 안에서 터져가지고 아이라이너가 묻었답니다. 이런 거에 되게 약해요. 이걸 뭐 꺼내서 빨 수도 없고 너무 안타까운. 어쨌든 정말 휘뚜루마뚜루 들고 다니기 좋아요. 저희 두 번째 휘뚜루마뚜루 템. 제가 영상에서도 엄청 자주 메고 나와서 보셨던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요거 이름은 프라다 리 에디션 2005 사피아노 가죽백이고요. 요거 사이즈는 요거 하나 있고, 원래 이렇게 생긴 프라다 백들이 다 나일론 소재잖아요. 요거는 요렇게 사피아노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나일론도 되게 물론 훌륭하지만 저는 나일론보다는 이런 가죽이 좋아가지고 가죽으로 구매를 했고, 가죽 재질은 사피아노고요. 스크래치에 정말 강해요. 프라다 로고는 에나멜로 제작되어가지고 반딱반딱하고요. 여기 있는 이 골드 스트랩은 탈부착이 가능해요. 여기 옆에 이렇게 버클 고리가 있어서 탈부착이 가능하고, 여기 있는 이 미니 파우치가 달린 이 숄더도 다 탈부착이 가능하고, 미니 파우치 또한 무조건 다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되게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다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이 스트랩을 빼면은 그냥 이렇게 이것만 들고 다니면 그냥 귀여운 미니 숄더백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게 가벼워요. 가볍고, 얘는 이상한 게 미니 파우치가 좀 무거워요. 이거 본체는 괜찮은데 얘가 좀 무겁더라고요. 여기다가 에어팟이나 이런 거 넣고 다니신다고 하던데, 저는 사실 여기다 차키를 넣으려고 했는데 제 차키는 여기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패스했습니다. 보통은 에어팟이나 조그만 립스틱 같은 걸 많이 넣으신대요. 안에 보면 되게 튼튼한 소재로 되어 있고요. 뭐 부들부들하거나 하지는 않고, 안에 따로 이너백이나 파우치는 들어있지 않고, 이렇게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많이 들어서 히뚜루마뚜루 템으로 짱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리에디션 키체인이 부착되어 있어요. 이거 너무 예쁘죠? 제가 진짜 이것 때문에 샀거든요.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것도 물론 여기서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의 단점, 제가 이거를 올해 4월에 사가지고 지금이 7월이니까 약 만 3개월을 채 매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여기 보이세요 혹시? 이런 식으로 보풀이 스트랩에 잔뜩 났습니다. 이 보풀이 물론 떼면 떨어지겠죠? 근데 떨어지면은 더 심한 보풀이 생기니까 이게 조금, 아무래도 여기 이 재질은 천이다 보니까 좀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가방이 240만원인데 보풀이 생긴다니 조금 슬퍼요. 이거는 이제 구찌 거고요. 오피디아 지지 미디엄 숄더백입니다. 가격은 지금 매장가 기준 252만원이고요. 여기 이 부분은 구찌의 캔버스 소재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가죽이에요. 이게 뭐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뭐 수작업으로 트리밍한 그런 거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명품들은 웬만하면 다 수작업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체인이 달려있어요. 따로 다른 스트랩은 없고 이렇게 체인으로만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가방이 정말 무지무지하게 무겁습니다. 크기 진짜 크죠?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첫 번째 구찌 클러치랑 비교하면 요 정도 차이가 나요. 클러치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인데, 수납은 여기를 이렇게
열면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양쪽 사이드에 이렇게 자석이 엄청 강력한 자석이 붙어 있어요. 내부에는 이렇게 또 포켓이 또 달려 있고 여기 안쪽에 또 포켓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에 한번 나눠져 있어가지고 물건 많이 수납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내부는 예쁜 초록색의 실크 원단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단점이 보풀이 엄청 많이 생겨요. 보풀이 많이 생기는 실크 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둬도 이렇게 탁 하고 알아서 잠겨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가 살짝 벌어져 있는데 이건 새 상품일 때부터 이렇게 벌어져 있고 이 부분이 되게 튼튼해가지고 변형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뭐 막다르지 않는 이상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백의 가장 큰 단점은 체인 때문에 무게가 너무 무겁다는 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백만 지금 1kg래요. 1kg면 LG 그램을 갖다가 제가 어깨에다가 계속 메고 다니는데 안에다가 소지품을 또 넣어야 하는 그런 사이즈, 그런 무게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부상 분들이나 차가 없으신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얘도 캔버스 소재다 보니까 진짜 튼튼해요. 이것도 이제 구찌 건데 이거는 구찌 아울렛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김포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 있는 구찌 매장에서 구매를 했고 그때 기준 100만 원이 좀 안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넘었던 것 같기도 하고 100만 원 안짝으로 구매를 했어요. 일단 다른 것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아울렛 상품이라는 점과 가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데 가죽이 아니라서 오히려 히트로버들을 들고 다니는 게 좋아요. 일단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뭐랄까 그냥 되게 막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쁜 점은 제가 너무 막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런 데가 진짜 많이 더러워졌거든요. 막 내려놓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 빼면은 뭐 여기도 완전 골드가 아니라 약간 24K 골드가 아닌 14K 골드 느낌? 약간 애쉬한 그런 골드여가지고 되게 예쁘고요. 여기 구찌 로고 있고 그냥 여기가 다 구찌 되어 있어서 가격 대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의 단점은 이쪽에 내구성이 엄청 약합니다. 여기가 그냥 일반 캔버스 천처럼 되어 있는데 지워지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풀이 일어나요. 제가 진짜 보풀을 싫어하나 봐요. 오늘 보풀 얘기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의 진짜 장점. 안에 내부에 수납이 엄청 많이 돼요. 제가 평소 핸드폰을 두 개씩 들고 다니는데 얘는 두 개 그냥 껌으로 들어가고 파우치, 지갑 뭐 다 들어가요. 안에 귀엽게 이렇게 또 별도의 포켓 공간이 또 따로 있고 이 내부도 차라리 저는 좀 캔버스를 썼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격이 너무 저렴해 보이니까 그럴 순 없겠죠. 어쨌든 이게 오히려 내구성도 더 강하고 보풀도 안 생기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스트랩 걸 수도 있고요. 탑핸들로도 이렇게 들 수도 있어요. 저는 보통 스트랩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탑핸들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팔에 이렇게 끼고 다닙니다. 사이즈는 작은데 진짜 수납 많이 돼요. 몰랐는데 제가 구찌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요거. 이거는 사실 제가 막 들고 다녔던 가방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산 지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이죠. 어제 현대백화점 목동점에서 구매를 했고 오늘 이틀 딱 되는 날입니다. 이거는 알마 비비백. 많이들 아시죠? 루이비통 알마 비비고요. 가죽은 에삐 라인입니다. 이건 제가 브이로그에 놀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루이비통 로고가 귀엽게 응각이 되어 있고 이게 마음에 들었던 거는 실버라는 거예요. 실버가 진짜 많이 안 나오니까 실버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가방 자체도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근데 지금 안에다 내용물을 좀 넣어놓은 상태라 무거운데 다 빼면 무겁지 않고요. 그 여기 이렇게 열쇠고리 이거 되게 무거워요. 여기 밑에 열쇠 넣는 데 있잖아요. 이거는 이쪽에 여기 키캡 안에 이렇게 열쇠가 달려 있어서 그 누르면 뺄 수 있어요. 빼가지고 열쇠 열고 닫고 할 수 있고 이거는 그냥 매장 가면은 없고 구매를 한다고 해야지만 달아주십니다. 너무 귀여워요 진짜. 그리고 이 알마 비비백을 기본 라인이 아니라 이거를 산 이유가 바로 이 스트랩. 스트랩 너무 예쁘죠? 제가 블랙이랑 핑크 덕후예요. 근데 마침 여기에 블랙이랑 핑크가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안 살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블랙이랑 핑크 그리고 뒤집어 보면 루이비통의 플라워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이것도 핑크. 근데 사실 이게 연핑크라기보다는 조금 형광핑크에 가까워서 여름에 좀 더 들기 좋지 않을까
여름에 저렇게 크로스로 들다가 좀 질리면 여기다가 방도 감아가지고 이렇게 탑핸들로 들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이 에피라인 가죽도 정말 정말 튼튼하거든요. 저는 가죽 튼튼한 걸 아주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진짜 좋습니다. 수납도 진짜 많이 되는 편인데 이거 아까 이렇게 하니까 되게 얘랑 닮아 보이지 않나요? 안에 카드 지갑이랑 미니 파우치 차키 이렇게 넣어서 다니고 있거든요. 여기도 안에 미니 포켓백 들어있는데 이게 엄청 근데 이거 새 거라서 그런가? 되게 딴딴해요. 안에는 되게 세무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뻐 이뻐. 이거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요. 얘는 거의 항상 늘 하고 다니는 거. 그냥 물도 막 묻히고 하는데 바닷물이나 이런 수영장 그런 것만 아니면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냥 잘 하고 다니고 있어요. 팔찌는 여기를 이렇게 홈에 넣은 다음에 눌러서 쓰는 방식이고 이 홈에 손톱을 넣어가지고 누르면 다시 열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달려있으면 혼자서도 끼고 벗고가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항상 늘 강추하는 거. 일단 그냥 다 착용을 해봤어요. 원래는 이렇게 착용을 다 하지는 않는데 그때그때 하고 싶은 대로 보통 이렇게 두 개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착용을 합니다. 이 두 개를 착용 안 하는 거는 여기가 오른손인데 드릴을 잡거나 니퍼를 잡거나 할 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이쪽은 하지 않고 있고 여기는 제 제일 많이 하는 조합이 이쪽 손은 이렇게랑 요거 요거는 이제 엄마랑 같이 맞춘 건데 이렇게 이게 제일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경우 요런 애들은 이제 50호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뒤로도 젖혀지고요. 마음대로 조합이 가능해요. 근데 저는 그냥 화려한 거 좋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끼는 편이고요. 이게 50호고 저는 오른손 검지에다 끼는 건데 사실 이거는 제 사이즈가 아니고 엄마 사이즈를 갖고 온 거라가지고 얘는 지금 54호입니다. 얘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약지에다 끼는 거는 48호. 이게 지금 두 개가 호수가 달라요. 위에 큐빅 달린 거는 48호고 밑에 큐빅 없는 거는 50호거든요. 근데 48호가 제 손에 맞는 거여가지고 50호를 밑에다가 끼고 그 다음에 48호를 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이즈 없는 것도 그냥 잘 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것도 이렇게 얘네들은 이거 두 개 콤비로 해가지고 검지에다 끼고요. 이것도 50호입니다. 판도라가 이렇게 사이즈가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도 않지만 별로 제 기준 별로 그렇게 차이도 안 나가지고 그냥 이런 게 있으면은 내 손에 다 껴보고 맞는 거 그냥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가가지고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다 추천을 해주십니다. 별거 없죠? 끝!